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 유커 컴백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에 좀 주목한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중국 소비주들이 엄밀히 따지면 지난 8월 17일인가요? 그때 이제 여행 규제 해제되고 나서 전혀 오른 게 없습니다. 물론 화장품주들 일부 종목군들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뭐 여행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의 종목군들은 딱 그 자리에 좀 정체 현상을 띄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은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선발대가 일부 유입되긴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좋아졌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달 말 정도서부터 중국도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 저는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성장주가 좀 비싸죠. 뭐 AI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어저께 대부분 급락세가 나왔고 오늘도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오늘 어저께 급락 나왔고 오늘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2차전지도 일단은 뭐 에코프로 지금 90만 원 이탈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2차전지가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히 어디를 잘못 들어갔다가는 좀 손실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손실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본다라면 뭐 일부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국 소비주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갈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닐까 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일 감정은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요즘의 패턴을 본다라면 조금 아니다 싶은 거는 좀 강하게 조금 제재를 하고 조금 자기들하고 우호적이다 싶으면 바로 제스처를 큰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충분히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인 관광객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비자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비자 여건 발급이 필요한데 전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관광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 최근에 을지로라든지 명동 같은 데 가시면 중국 분들 꼭 중국어를 쓴다고 해서 다 중국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계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는 부분들도 확연하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감 혹은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라면 일단은 뭐 F&F 같은 경우는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은 뭐 쇼핑도 많이 하지만 또 선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F&F는 뭐 MLB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상당히 가볍게 줄 수 있는 상대 지인들한테 줄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도 또 가장 호감이 갈 수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F&F는 원래 중국에서도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고 이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 매출 사업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더 현대 때문에 이미지도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좀 앞으로 좀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쨌든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뭐 말은 하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여행 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GK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커 컴백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지금 조정장에서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F&F, 현대백화점, GKL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방산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참 이슈를 고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특징이 그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짧다는 얘기죠. 짧다 보니까 좀 이렇게 최근에 그랬던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처럼 지속성이 있을 만한 것도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슈에 그리고 뉴스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방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 국제 방산 전시회 5일날 있었죠. 그 이어가지고 또 12일부터 지금 현재 크리니처 포럼이 현재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산주가 또 한번 들썩이지 않을까 한번 그래서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제 방산 전시회 이어서 크리니처 포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사절단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일단 체코 먼저 갔다가 이제 폴란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건 뻔합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코마니 프로젝트 요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수주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절단뿐만 아니라 정경련의 경제 사절단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임된 정경련 회장님 같은 경우는 풍산의 이제 류진 회장입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위 산업체인데 어쨌든 이제 풍산의 류진 회장님이 정경 회장으로 되고 이분이 이제 필두를 해서 이 방산 기업들이 대거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추가적인 어떤 계약을 위해서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17조 원의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25조 원가량의 계약도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K9 자수포 같은 경우는 460문 정도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는 820여 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폴란드가 2034년까지 이제 잠수함 두 대를 도입하려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수주를 받기 위해서 또 아마 또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도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무기 수출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이제 수주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루마니아가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노르웨이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2 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었지만은 결국 레오파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독일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현재 독일이 이제 LNG 가스를 이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오파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근데 하지만 그 노르웨이가 마지막까지 이 K2 전차를 고심했다는 부분들이 유럽의 많은 기업, 다른 나라들에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 순위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루마니아가 이제 꼽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루마니아가 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끈끈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폴란드가 이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부분들을 보고 상당히 루마니아도 적극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9 자주포 한 90여 문 정도 수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뭐 미리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선침의 관점에서 방산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이슈 관련주로서 방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방산 관련주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 에너지닉스원, 현대로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코츠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동반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산주에 대한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SM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연초에 SM이었죠.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M&A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좀 회사가 좀 재편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수만 씨 관련해서의 어떤 노이즈가 이제 끝났죠. 오히려 이제 이수만 씨 쪽에서 승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카카오 엔터가 이수만 씨 관련돼서 어떤 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은 이미 이제 연초에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아티스트의 활동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하고요. 미국 쪽에서 어떤 활동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컨텐츠, 한류 이런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1등 수입 국가고요. 그다음에 중국이었는데 이게 미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활동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이제 슬슬 낼 수 있죠. 합병이 아니죠. 어쨌든 지분 인수되자마자 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는 없겠죠.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된다라면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엔터사들은 지금 아직 노이즈가 좀 있죠. 뭐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시면 하이브, JYP, 미국의 엔터사들 혹은 제작 관련된 기업을 인수 1조가 가까이 돈을 주고 인수했는데 적자가 확대되는 뭐 이런 얘기들. 주가에는 뭐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죠.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상당히 좋아하지만 블랙핑크 재계약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8월 1일이 재계약해야 되는데 지금 9월 중순인데도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있는데 SM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11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M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손절가 11만 원,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에서 일동지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어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부담도 좀 작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다이어트 비결로 위고비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비만 치료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비고비를 생산하고 있는 또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덴마크 제약사의 또 비만 치료제 매출이 또 상당폭 폭증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그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많이 좋아지게 되고 시가총액이 덴마크 GDP를 뒤집는 그런 기현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일날 유럽 그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된다면 또 이제 10월 달에 학회가 또 많이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9월 달까지는 그래도 테마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어쨌든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바이오가 개별 종목 장세를 좀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 볼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그 대사성 질환 신약 후보 물질 이거를 발굴하고 이제 국내에서 일상 시험 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임상이 아닌 본임상이 어쨌든 진입한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일단 한미약품 그리고 일동 제약 정도 일동제약 정도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앞으로 제2형 당뇨병 비만 타겟 경구형 신약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서 일동제약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은 일단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000 원 그리고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19,670 원인데 일단 일시적으로 좀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홀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일동제약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